진주 진양어 깎고실 깎고실 기곡동 깎고실 황악산 분토산 꽃동실 쪽으로 올라가는 깎고실 주차장에서 한 20분 조금 안 걸렸는데요. 20분 조금 안 걸려서 올라오면은 산 능선에 분기점에 다다릅니다. 지금 주차장 쪽에서 깎고실 주차장 쪽에서 0.9km 오른쪽으로 가면 한골 1.5km 좌측으로 가면은 황악산 정상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갈마봉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위치네요. 한 18분 그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. 주차장에서 첫 번째 구름다리하고 쉼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한 4분이면 올라오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 더 올라오면은 너덜길 나오는데 너덜길 10분 정도 올라오면은 돌계단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한 3-4분 5분 올라오면은 지금 주차장 갈림길 되어 있는 현위치 나오고요. 좌측으로는 고인돌 같은데요. 고인돌 2기와 한강산 가는 길 있고 우측으로 가면은 한골 한골로 아리 올라가서 내려가면은 한골이고 한강산으로 가서 내려가 가지고 분토봉으로 해 가지고 가면은 깎고실 풀 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. 짧게 가려면은 바로 가고 그러면은 한강산 갔다가 한강산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분토산으로 해서 꽃동실로 해가지고 다시 큰 동네로 둘러가지고 한골로 해서 이 길로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속 강변 호수변 따라서 가면은 세미골인지 또 무슨 골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갈마봉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깎고실 주차장에서 26-27분 올라온 지점인데 주차장 갈림길 황악산 갈마봉 갈림길에서 얼마 안 온 것 같은데 갈마봉 주차장 가는 한골하고 갈마봉 가는 갈림길 주차장하고 가는 갈림길 나오네요. 좌측으로 가면은 한골 몇 킬로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한골 가져가고 오른쪽 산으로 올라가면은 갈마봉으로 가고 좌측으로 한골은 이제 내리막길 되는 것 같습니다. 한골에서 좀 더 가면은 가곡 탐조배 해가지고 있고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갈마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원래는 갈마봉에서 또 계속 가면은 세미골인지 인가가 한 게 있던 것 같은데 개도 한 마리인지 개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. 그까지 갈지 갈마봉에서 다시 내려와서 한골로 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회귀할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갈마봉 한골 갈마봉 주차장 삼거리에서 갈림길 삼거리에서 한 3분 4분 얼마 안 왔는데 푯말이 보이고 하는데요 갈무시기를 적어놨는데 갈마봉 정상이 금방 나오는 것 같네요.
갈림길에서 얼마 안 걸리네요. 네. 갈마봉 29.5m 갈마봉 오른쪽은 29.2m 오른쪽이 좀 더 높은데 여튼간에 갈마봉 말이 갈증을 느끼는 봉우리 그런 건가? 올라올 때 힘을 써가지고 갈증을 느낀다 그런 봉우리라는 뜻인지 그건 망고 제 생각입니다. 네. 까꼬실 안내대가 또 있네요. 네. 지금 뭐 행사를 하는지 한골 쪽에서 행사를 하는지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원래 사람이 거의 안 살기 때문에 하진 않을 텐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네. 진양호 댐인데요 요쪽인가 예, 배를 타고 배가 한 번씩 다닙니다. 하루에 두 번인지 뭐 이렇게 다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. 요리 가고 요리 선착장 이렇게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농사 짓다가 또 배 타고 나가고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그렇고 아까 여기 세미골이 맞는 모양이네요. 이쪽에 인가가 농가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다른 데는 농사만 짓고 배 타고 나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 또 살 수는 있겠죠. 정확하게 모르겠고 여튼 지금은 갈마봉인데 여기 깎고시 도로가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차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여름에 이럴 때 이렇게 파진 곳도 있고 해가지고 일반 승용차는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약간 주의해가지고 천천히 들어오셔야 되겠고요. 주차장에서 정자 쉼터까지 뭐 한 4분 정도만 오고 여기서 주차장 갈림길 항악산 233 항악산 가는 길이 있고 여기 지금은 갈마봉 쪽으로 왔죠. 갈마봉 오다가 한골 갈림길에서 한골로 내려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. 예,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갈마봉이고요. 갈마봉에서 석정산으로 해서 농가 쪽으로 해서 한골로 해가지고 가족 탐조대로 해가지고 예, 곧동실 강호 전망대 전망대가 있습니다. 백두대간 끝점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. 이게 보시면은 지리산에서 웅석지맥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백두대간 끝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곧동실 가시면은 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지금은 갈마봉 229.2m 네, 갈마봉까지 올라왔습니다.